먼저 민정수석 퇴임사를 밝히고 청와대를 떠난 뒤 정확히 오늘로써 2주 만에 다시 국회 진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뭐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소감. 저의 맹산의 정신으로 국민들 앞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국수가 공격을 한 서해의 맹산이라는 건요. 바다의 맹세를 다 맹세를 하고 산을 다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탈산도에서 읊은 한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줄인 말인데요. 집안장은 원래 아니었어요. 원래 몰랐어요. 실력 이기기 딱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성장 네, 오늘 오전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주재한 사회관계 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제에 이어서 사회 분야까지 수출규제 대응에 머리를 맞대자는 사원실의 원수는 10시 30분에는 온수와 관절개원이 본 이전에 다 심사해 것을 부탁드리면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강목절까지는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 초반부터 외교당국 간 협의를 적극 양성, 초중고 역사 교육 강화합니다. 네, 많이 지시리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 정부 관계자가 무섭던 모양이네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린피스 얘기를 했는데 이제 100만 톤 이상을 이제 방사성 오염수 바다에 이제 방류할 가능성 얘기다. 이런 얘기가 오늘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근데 아까 그 방사성 오염수가 언제 가득한다고요? 2020년을 바라보는 이 국제사회 우려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뭐 시쳇말로 그렇고 뭐 경신승이 이런 게 아니고 걱정을 좀 통해서 지금 같은 게 목적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불신감이 있었다. 일본의 일관적인 뉴스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일본 제품의 불륜.